이제 요거 우리 다 불러야 됩니까? 네. 다 불러야 됩니까? 네. 자, 1번의 번호 다 불러주세요. Boat. 보트가 되죠. I bought this camera online last week입니다. Last week 네모 쳐주시고요. 이거 반드시 과거 표현이니까 나는 지난주에 온라인에서 이 카메라를 샀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번 예준이 해주세요. Goat입니다. 자, 제일 뒤에 보시면 these days 하는 표현 나오죠? 네. 요거 적으세요. 요즘에 이런 뜻이에요. 그럼 요즘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과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현재 시제 쓰셔야 됩니다. 예준이 알겠죠? 시간 표현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3번 우진이 rises입니다. 여러분 태양은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는 건 불변의 진리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순하게 위에 타이틀이 과거 시제라고 전부 다 과거형 동사 쓰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Thomas Edison 주어 답은? 인벤티. 정확하게 발음해 주세요. 아, 발음하기 힘들면 왼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이죠? 인벤티드인데. 이거는 왜 그러느냐? 일단 토마스 에디슨이 언제 사람? 과거 사람이죠. 그리고 인 1879가 나오죠, 그죠? 옛날. 그렇기 때문에 과거 얘기니까 반드시 인벤티드를 쓰셔야 됩니다. 5번 미스터 잭슨 번호? 네? 오른쪽 레프트죠? 그죠? 그래서 레프트 그 다음에 뒤에 동그라미 칩니다. A few days ago 이것도 어고가 나왔으니까 뭐뭐 전에 이런 뜻이니까 반드시 동사 과거형 쓰셔야 되고요. 6번 예준이 played입니다. 이것도 밑줄 꺼주세요. When I was young 얘 때문에 그래요. When I was young 내가 어렸을 때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테니스 치고 놀았다 이런 얘기죠. 7번 우진이 dropped 그거 이거 drop feed 하시면 안 돼요. P로 해가지고 feed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dropped 이렇게 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Frank는요 내 사무실에 들렸습니다. 아, 요 단어 하나 적어놓기만 하세요. drop이라는 표현 다음에 by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어디 어디에 들르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 어디에 들르다. 그러니까 길을 걷다가 어떤 장소가 아는 장소가 있어서 잠깐 들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얘기할 때. 그래서 I drop by the store. 나는 그 가게에 들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주어. Took. 이건 took죠. 뭐 때문에 그래요? Yesterday. 그렇지. Yesterday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exercise 2는 이건 전부 다 동사 과거형 쓰는 겁니다. 네. 자, 1번 번호 해주세요. 답만 불러주시면 돼요. 답만. Broke out. 그렇지. Broke out 합니다. 여러분, break out이 뜻이 뭐죠? 쉬는 시간. 쉬는. 그거는 take a break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 아니 한국전쟁이 1950년 쉬는 시간입니다. 쉬죠? 적으세요. 발생하다. 1950년에 한국전쟁이 발생했잖아요. 네. 민간인만 한 90만 명 죽었고. 자, 그 다음에 2번 예준이 boat. 이건 boat 하면 되겠죠? 뒤에 보니까 when I was in high school 내가 고등학교 시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는 이 치마를 샀다 이런 얘기입니다. 3번 우진이 바로 하세요. went. went죠. 뭐 때문에 그래요? last summer. 그렇지. last summer 때문에 그렇죠. 발음 똑띠 하세요. 혀 짧은 줄 알겠어요. 자, 4번 주어. lost. lost죠. 어제라는 yesterday가 있기 때문에 이건 lost 쓰시면 됩니다. 자, 5번 번호. 요거 shake의 과거형을 써야 되는데 shake의 과거형은 shook. 그렇지. shook 합니다. 따라합니다. shake, shook, shaken. Shake, shook, shaken. 오케이. Okay. Shook. 그래. S. Shook 이렇게 됩니다. Shook. 자, 그 다음에 6번. 6번 요거는 예준이 답 뭐예요? It. Head죠. 자, head on argument 하는데 이 argument라고 하는 단어가 뜻이 뭐냐 하나 적으세요. 논쟁. 또는 주장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문장을 잠깐 보면은 그레이스는 그녀의 엄마와 오늘 아침에 논쟁을 가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쉽게 얘기한 건가요? 싸웠다 이런 얘기예요. 야 너 이거 너 이거 좀 챙겨가 싫어 말해 하면서 뭐 가져가 말어 싫어 말어 하면서 뭐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거기 앉아서 시험 쳐.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1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2페이지는 간단한 설명만 일단 하고요. 엑셀사이즈 1, 2는 문제 풀어오시면 돼요. 다음 시간까지. 알겠죠? 자, 진행시제입니다. 자, 우리 진행시제는
교과서에서도 배웠고 연타에서도 배웠고 엄청 실이 많이 배웠습니다. 자, 진행 시제의 가장 기본적인 틀은 뭐냐 하면은 일단 그거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진행 시제는 뭐라 그랬어요? 그 순간을 얘기하는 거라고 했죠? 네. 그 순간을 얘기하는 거. 순간. 지금 이 순간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한 쪽짜가. 지금 이 순간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행 시제라고 얘기하면 두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현재 진행. 그 다음에 과거 진행입니다. 그러면은 현재 진행하는 거는 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 이런 얘기였고요. 네. 과거 진행은 가라면 뭐예요? 그때 그 순간이에요. 그때 그랬지. 아시겠습니까? 네. 야, 너 어젯밤에 뭐 하고 있었어? 어젯밤 그 순간에 나는 짜장면을 먹고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돼. 아시겠죠? 그때 그 순간을 얘기하는 거고. 자, 현재 진행과 과거 진행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비동사에 ing 쓰는 거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am, are, is 다음에 동사 ing가 들어간 거고, 과거 진행은 당연히 누가 과거로 바뀌는 거예요? 동사가 지금 누구죠? 비동사죠? 네. 그럼 얘가 현재형이잖아요, 그죠? 그럼 과거 진행은 당연히 뭐예요? 그렇죠. was, were, 그 다음에 동사 ing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주호, is, eating, 짜장면 해볼게요. 그럼 이거는 간단하게 뭐예요? now란 말을 내가 넣어볼게요. 그럼 네. 주호는 뭐 하고 있다? 지금 짜장면을 먹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특히 여기서 시간 표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now 하는 표현. 아시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주어 was eating 짜장면 하면 해석 어떻게 해요? 주어는 짜장면을 먹었어요. 그렇지. 그때 짜장면을 먹고 있었다 라고 해가지고 then이라는 표현이 가끔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러고 있었다. 네, 알겠어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자, 현재 진행, 과거 진행은 따로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요. 밑에 진행형으로 쓰지 않는 동사 별표 하나 치세요. 이거 그대로 놔둘 거니까 적는 거에 너무 쫓기지 마세요. 네. 자, 일반적으로 줄긋습니다. 소유, 감정, 지각 등을 나타내는 상태 동사는 진행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내가 아까 진행형을 쓸 땐 그때 그 순간을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like라든지 뭐 like란 말을 해볼게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나는 너를 지금 이 순간 좋아하고 있다 하면 1초 딱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우진이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어. 그래서 나는 너를 좋아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원래 이게 원어민들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이거 미친 또라이 아니야? 내 순간 좋아하고 말어 이거란 말이야. 알겠죠? 좋아하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난 다음에 그게 끊기는 거지, 그 순간에 0.1초 또는 1초 만에 좋아하고 있어 그 다음 뿅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like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알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이 동네 에듀패스 학원이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 중이다? 알고 있는 중이다 하는 말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순간에 알고 있는 중이다? 끝나고 나면 아, 나 몰라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도 말이 이상한 거고요. 그 다음에 냄새 난다 하는 것도 그 순간에 냄새 나는 게 냄새는 계속 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원우가 방구를 꼈는데 방귀 낀 냄새가 1초 딱 지나와서 냄새 싹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펼치지. 그 다음에 have 동그라미 씁니다. have, 가지다. 자, 가지다라고 얘기할 때는 절대 진행형을 쓸 수가 없다 했는데 이 have가 ing를 쓸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떨 때 그랬죠? have가 가지다 말고 무슨 뜻 있죠? 먹어요. 그렇지, 먹다라고 얘기할 때는 돼요. 그래서 I'm having dinner 이렇게 얘기하면 이 말은 되는데 I am having a doll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난 인형을 가지고 있는 중이다 이러진 않아요. 가지고 있는 거는 그냥 가지고 있는 상태 그대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자, belong도 물론 마찬가지인데 resemble에 담닥하는 것도 이상합니다. 나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주호는 뭐 주호의 아들과 닮아가고 있다. 그럼 주호의 아들이 갑자기 막 시간이 지나 갑자기 주호로 변신 뿅 이건 아니잖아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닮아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들 알겠지만은 부모님하고 여러분들하고의 관계는 어차피 다 같은 그 유전자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이는 다 닮아 있어요. 다리에서 주호 왔어.
아니 아니 그러니까 주어였잖아. 자 참고로 쌤하고 쌤 아들은 유일하게 뭐가 닮았냐면은 왼쪽 엄지발가락이 닮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타이밍 취기죠. 자 그거는 나중에 좀 더 끄고 나서 설명하고 어쨌든 요런 게 있으니까 12페이지의 문제 다음 시간까지 풀어보면 됩니다. 오른쪽에 현재 관련은 지금 설명했다가 작살나기 때문에 요게 다음 시간 숙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12페이지만 숙제입니다. 됐죠? 네.